아, 이게 프랑스에서 난리 났다고요? 그래? 이거 국산 게임입니다. 더빙도 풀 더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를 읽을 필요가 없지요. 새로운 게임에서는 이전 게임 완료 시점까지 수집한 장비 재화, 아이템과 기록물, 완료된 캐릭터 강화, 드론 업그레이드, 습득한 스킬 및 보유한 SP 등이 계승됩니다. 오케이.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1회차를 스토리로 했거든요. 한번 2회차니까 일반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어려운 모드입니다. 보통 이지 노멀 하드잖아요. 1회차를 저는 이제는 저는 무슨 게임이든 거의 이지로 하거든요. 근데 노멀이 저에게는 이 하드다. 섭님의 코믹 더빙도 가끔 들어가야 재밌는데 게임 자체가 더빙이 돼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일반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 강화 부대는 제3지구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들을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대기로. 디펙트라인 임계점까지 1분. 임계점 돌파했습니다. 실드 정비합니다. 퀄리티 장난 아니죠. 코드 레드! 코드 레드! 디스리트 프로토콜의 의거! 드라포드 전기 현재 위치에서 탈출됩니다! 지크님 어서오세요. 지기네. 아, 이거 PC 아닙니다. 플스5. 지금 막혔어요. 으아, 안 열려. 오.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아봐.
와, 입이 또. 아, 저 안경 쓰고 나오네. 저거 제가 1회차 때 씌워놓은 안경인데. 잠깐만요. 안경 좀 벗고요. 이 안경 못 벗나? 안경을 아예 벗을 순 없는 거야. 아니, 취향이 아니라 그냥 낄 수 있길래 낀 거지. 안경 벗기는 없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상하네. 없어. 안경 벗는 버튼이 안 보이는데? 세상에. 옷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옷이. 근데 안경을 어떻게 벗냐고. 아예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넌 왼쪽을 맡아줘. 난 이쪽을 처리할게. 전투 감각은 여전하다. 좋아. 다음 좌표는? 합류 지점은 여기서 2시 방향 400m 전방이야. 아, 게임 소리 너무 안 큽니까? 좀 크죠? 위험했어. 점프해서 조심히 넘어와. 이거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입고 나오는 옷이야. 근데 지금 내가 바꿀 수는 있어. 적당하다고요? 어, 그래? 저는 거의 이거 입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서. 듣고 보니 살짝 커요? 이거 입거나 이거 입거나 요거 아니면 요거 뭐 입고 할까요? 그냥 다 좋아. 뭔 취향 뭘 떠나서. 아, 레이븐 슈트도 있었구나. 이거 야, 이거 입고 해? 이게 무슨 세라복이야. 근데 이거 막 뭐 입고 할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그냥 해. 아, 맞다. 그거 하려고 그랬구나. BGM 좀 줄이려고 했지. 조심해. 리슨되지 않는 내 친구야. 한 놈은 내가 맡을게. 조심해. 서 있어. 잠깐만요. BGM만 좀 줄일게요. 아이고. 어? 이거 아닌데? 어? 갑자기? 소리. 음악 볼륨. 음악 한 60%로 해볼게요. 좋아, 계속 가자. 괜찮아, 이브?
프레임이. 이거 봐라. 응급처치겠지만. 고마워. 놈들이 더 있어. 어려움으로 할 걸 그랬나? 아니야, 지금 초반이라 그래. 초반이라. 놈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어서 벗어나자. 지금 지구에 이쪽이야. 네이티브라 불리는 괴물 같은 도시해. 녀석들이 있어요. 이걸 섬멸을 하려고 내려온 거야. 강화 부대원. 거기다 지금 얘네도 설마 알파 네이티브? 합류한다. 완전 인간은 또 아니야. 저도 한번 했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보면서 또 보자고. 아, 미나미님 어서오세요. 난이도 지금 그냥 보통 노멀로 하고 있습니다. 2회차입니다 저 지금. 1회차는 제가 혼자서 이지로 해놔가지고 지금 2회차 하면서 방송 키고 하면서 노멀로 바꿨습니다. 어려움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런 도전 욕구는 없습니다. 저도 엔딩 봤어요. 진엔딩 봤어요. 진엔딩. 이브, 정신 차려. 이거 안경 어떻게 벗어요? 한 번 끼면 못 벗어? 벗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너와 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 알겠어? 성우는 좀 말이 많긴 했어. 뭔가 어색하다고 막. 도시를 가야 벗을 수 있는 거야? 진작에 벗어놓을 걸. 기분 준비됐지? 근데 나름 어울려요 이거 안경. 어이 뭐야 야. 너무 쉽잖아. 초록 옷이 2부 주인공입니다. 우와. 알파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놈이었어. 잘 싸웠어. 모의 훈련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함께였는데. 최현정님 어서 오시고요.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아니 의상은 내가 입고 있던 옷으로 안 입었는데 안경만 쓰고 있더라고.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노말이면 난이도가 확 내려간다고요? 여기서의 노말이 히브! 1회차 때 스토리 모드인가? 그럼 어려움으로 바꿔볼까? 어려움 할만해요? 이브, 괜찮아?
와이플님 어서오세요. 알파 네이티브 몹 디자인이 아주 좋아. 전 안 해봐서 해본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워낙에 제가 똥손이라 쉽게 해도 어려울 거야. 헐. 또 봐도 이거는 와 충격이다. 도망쳐 이브 안돼. 스텔라 블레이드. 내가 이거 게임 방송으로 하려고 캡처 카드도 새로 샀잖아. 원래 갖고 있던 게 옛날 거라 가지고 인식을 안 못하네. 석구님도 보여드리려고 내가 거금 드렸어. 근데 10명만 있고 암만 내가 게임 방송을 자주 안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방송을 켜면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신비한 방송. 예, 네, 국산 게임 중에 진짜 수작이에요. 조용하구나. 맞아, 인정합니다. 그래도 근데 아담은 않는 게 좋아. 아무리 봐도 얘는 것이니까. 적응이 안 돼. 얼굴이 뭔가 어색해. 차라리 좀 더 그냥 애니틱하게 뽑았으면 어땠을까? 뭔가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져 아담의 얼굴에서는. 자, 준비.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할게. 그런 짓을 왜 했냐고. 실제 얼굴 스케이닝을 왜 했어? 하려면 다 하든가. 여기가 에이도스 세븐?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제대로 스캐닝, 그러니까 스캐닝해서 만들 거였으면 표정 변화를 좀 확실하게 하든가. 얼굴은 대부분 무표정인데 막. 감각. 이게 지구의 비?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 네, 나머진 다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며칠 사이 지형 데이터가 변했고. 응? 곧 안 바뀌는데? 옷을 바꿔 입어 볼 거냐? 초반에는 보통 저는 이거 많이 입었긴 했고요. 하긴 이게 초반에 얻는 거니까. 뭐를 입어볼까? 이걸 입을까? 레이븐 셔츠. 아니면 랄랄랄라 비앙로스. 이걸 입을까? 곰돌. 개인적으로 곰돌이 입고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이브의 모습이. 여러분 끌리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블루몬슨. 이것도 이쁘지. 다 어렵게 구한 옷들입니다. 노가다 하면서. 플래닛. 플래닛도 이뻐. 나름 초반이랑 잘 어울리긴 해. 뭔가 이 초반 분위기랑. 블루몬슨 저도 많이 입었죠. 진짜 많이 입었고 최근에 추가된 그 뭐냐 이거, 이것도 많이 입었죠. 요거랑 요거.
오, 다 이뻐 진짜. 디자인을 너무 잘 뽑았어. 킬빌. 수영복 맞아요. 여름 거시기로 추가된 거. 아, 이 빨간 망토. 이것도 좀 많이 입었지. 이것도 이뻐. 다 이뻐 다. 이것도 많이 입었고. 보통 여왕님이 옆에 계시면 이걸 많이 입었지. 이런 거. 네, 이것도 이거 노출이 전혀 없을 것 같죠?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뛰거나 낙석이 많아. 조심해. 어디 올라가거나 이럴 때. 어쨌든 지금 2회차니까 뻘짓 안 하고 보안 코드가 필요해. 스토리 위주로만 쭉 달리겠습니다. 이거, 여길 조사해봐. 최후의 전쟁에서 전사한 리전이야. 메모리 스틱에 기호화된 코드가 있어. 보안 코드야. 일종의 출입증 같은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스토리만 찍먹해도 한 10시간 걸릴걸요? 거의? 빨라야 한 8시간? 도시의 집안이 불안정해서 그래. 곧 익숙해질 거야. 방송용으로는 스토리 위주로만 달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결론은 오늘 다 끝내기는 힘들다. 150시간이요? 저보다 심하네요. 니어 오토마타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아담이 구해준 거다. 아. 니어 콜라보도 해야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 니어 안 해봤는데 이거 하고 나서 샀어요. 겁나 싸게 나왔더라고. 60% 할인. 만 얼마에 디지털 버전 팔더라고. 오, 리전이 쓰던 보급품 상자. 쓸만한 것들일까? 리전이 쓰던 거니까 후원에는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얘 머리 이 포니테일을 길이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한번 봐봐 여러분들 뭐가 나은지. 저는
처음에 긴 걸로만 하다가 이렇게 원래 기본이 이거 롱 포니테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이렇게 달릴 때는 좋아. 좋은데 가끔 보면 애가 귀신 같을 때가 있어. 이렇게 달릴 땐 좋아. 뭔가 휘날리는 게. 아유 장희영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막 머리카락이 지멋대로 막 이게 막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짧은 걸로 하거든요. 그죠? 짧은 게 그냥 깔끔하긴 해. 휘날릴 때 좀 뭔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브, 조심해. 밑에 급류 봤지?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우와. 맵 디자인도 너무 좋아. 이 뭔가 이 페어가 된 아포칼립스 느낌이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아요? 레플리칸트는 뭐예요? 뭐 재미있으면 하죠. 못할 건 없지. 아니 너무 쉬운데 얘가 이렇게 한 방이라고? 아 니어 오토마타 전작이에요. 난이도를 바꿔볼까 말까. 다른 도시들도 여기와 상황이 비슷해? 그나마 여긴 양호한 편에 속하지. 콜로니 폴 이후 퓨전 셀이 남아있잖아. 자동차 커버를 열어보자. 아이 깜짝이야. 다행히 퓨전 셀은 퓨전 셀 카메라가 아니라 고에너지 압축 전지. 얘가 아담 아담인데 아담이 이제 얘를 통해서 보면서 이제 이브가 게임을 할 게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브가 이게 싸우는 거 뭐 맵을 스캔해 준다거나 뭘 안내해서 뭘 해킹해서 잠긴 문을 열어 준다거나 뭐 이런 거를 서포트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통신기 아이씨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네 얘네. 뭔가 나도 멋있게 싸우고 싶다. 아, 리마스터가 됐다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쪽이야. 리전이 표시해둔 마커의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원래 저게 총이 지금 원래 있는 때가 아니라 마커를 따라가면 어디로든 길이 나올 거야.
나중에 얻어야 되거든요. 아, 나 그냥 아예 새 게임으로 할까? 이게 원래 이게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 지금 다니는 요 지금 여기 따라다니는 얘 있잖아요. 얘를 개조해서 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이 아니라 얘가 보셨죠? 얘가 손에 붙으면서 총이 되는 거야. 개조가 돼서. 이게 원래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2회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들이 해금돼 있는 상태로 하는 거라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몰입감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겠다. 메모리 스틱에 메시지 로그가 남겨져 있어. 그리고 보안 코드도. 스캔 완료. 여길 건너야 해. 내 뒤로 사다리 보이지? 우. 수위가 낮아서 사다리가 닿지 않아. 널빤지를 이용해봐. 아우 이게 질쳐진다. 이게 중간 체크포인트 겸 가끔 이런데 앉아서 막 스토리도 진행되고 뭐 이래요. 이 상황에 앉아서 음악 감상하는 게 좀 생뚱맞긴 한데 근데 느낌 좋아. 여기 곡들이 좋아. 곡을 내가 또 바꿀 수 있어. 이 건물을 통과해야 해. 가지고 있는 퓨전셀을 여기에 넣어봐. 개인적으로 꼭 해볼 강추 게임 추천합니다. 너무 쉬. 어려운 모드 갑니다. 한번 달려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뭐 다시 바꾸지 뭐. 어떻게 다른가 보자. 이 건물을 통과해야 해. 가지고 있는 퓨전셀을 여기에 넣어봐. 잠깐만. 똥집 한번 보여드릴게 내가. 똥집 한번. 아 걸렸다 씨. 어메. 이런다고? 그래, 이래야 좀 할 맛이 나긴 하네요. 미쳤다. 우와.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무쌍처럼 다 쓰고 다닐까요? 노말 모드로 하는 게 좀 시원시원하긴 해. 잠깐만요.
탱크가 어딨냐? 처형, 처형. 처형하는 거 어딨어? 섭님이 더 재밌게 느끼는 걸로 해주세요. 아, 일단 이걸로 가보긴 해볼게요. 근데 아, 보스전에서는 낮춰서 해야긴 하게 해야겠다. 실드 공격력, 공격력. 원거리, 원거리 낮을 때 어? 그거 어딨지? 너무 많아서 찾기도 힘드네. 그 있잖아요, 적의 시야를 좀 좁게 하면서 그거 이름이 뭐지? 그게 이게 아닌가? 못 찾겠지? 여기에 있나? 아, 이건가 보다. 엉뚱한 데서 찾았구나.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야, 피했잖아. 했잖아. 추가! 야, 왜 안 먹히지? 앞으로 하고 이거 맞는데? 우와, 이거 나 하면 안 되겠다. 나 어려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총 변신. 변신 자체는 무한인데 이제 총알이 들죠. 어, 나 노멀로 가야 될 것 같아. 나 이거 왠지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 나 다시 갑니다. 그냥 빨리 그냥 죽이면서 다닐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건물을 통과해야 해. 가지고 있는 퓨전셀을 여기에 넣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쉬운 걸 왜 아까는 이게 안 됐냐고. 이거거든. 아, 나 쉬운 거 좋아했네. 깜짝이야, 이씨. 크랙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렵겠는걸? 어, 아담은 서포트 및 주차 타워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야겠어. 어쨌든 뭐 스토리 진행이 있어서 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게 막 진행을 하니까. 그렇다고 뭔가 아담이랑 같이 걸어가면서 하기에는
이제 아담이 뭐라 그래야 되나, 본부 같은 그런 데에서 이제 다 보면서 하는 거니까 막 뭐 해킹 할 거 있으면 막 거기서 뭐 프로그램 돌려서 해킹하고 뭐 어쩌고 하겠지. 스캔할 거 있으면 거기서 딱 카메라로 보면서 스캔하고.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와, 이거 2회차도 계속 건물 잘 뒤지면서 다녀야겠구나. 이런 곳에 레퓨즈 캠프가. 레퓨즈 캠프? 그게 뭔데? 앞서 지구에 도착했던 강화 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야.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 놓은 걸까? 레퓨즈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해. 이 주차장이 중요한 곳인 건가? 아니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렇게 도움받을 공간이 있다는 건 다행이야. 그러니까 좀 더 큰 체크포인트. 아, 1회차에서 얻는 문서 빼고는 다 다시 얻어요. 근데 뭐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뒤지면 되는 거고. 아, 이것도 더 늘어나는구나. 오, 세상에. 그리고 여기서 자판기에서 이제 뭐 총알이라든지 회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2회차니까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처음에는 진짜 뭐 없어요. 아담. 응? 어제는 구해줘서 고마웠어. 뭘 새삼스럽게. 덕분에 몇 년간 모아둔 엑소스파인 메탈. 뭐 했다고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괜찮아. 덕분에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거잖아. 약간 좀 미래형 라오어 느낌? 넌 알파 네이티브. 미래형 라라 누나 느낌? 나는 혼자 올 수 없는 이 도시에 왔으니까. 기록 보관소만 찾을 수 있으면 넌 충분히 보답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 도와준 몫은 제대로 갚을 테니까. 지금 아담이 구해준 덕분에 구해준 대가로 뭔가 기록 보관소 뭐를 찾아주기로 한 거예요. 잠겼군. 저 녀석은. 오토메이트가 아니야. 와호.
나 죽어. 야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이거 어려움으로 했으면은 이것만 한 시간 동안 플레이하고 있었을 수도. 그리고 타키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왼쪽에 위에 막 빨간색으로 지금 깜빡깜빡하는 게 있는데 그거 쓰면 이제 타키 모드. 알파가 아닌데도 이 정도라면 앞으로 만만치 않겠는데. 그럴지도. 타키가 아까 처음에 다음 기란내를 부탁해. 나랑 같이 강화했던 그 부대원 있잖아요. 나 대신에 희생했던 그 여자의 모드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기록 보관소까지 직선 거리로는 멀지 않은데 블록 하나가 통. 근데 그건 안 쓸게요. 건너갈 방법이.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나중에 쓸게요. 석상 너머로 옆 간판 보이지? 저곳에 블록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운송 장치가 있어. 뭐? 지금까지 방치된 장치가 가동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레퓨저 캠프도 멀쩡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참 믿음직스럽네. 저 타키 모드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이제 스토리 상으로 이제 나중에 해금되는 거라. 슉슉슉. 그냥 스토리 상으로 해금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쓸게요 그냥. 지금 2회차라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여기 앉으면 이제 피통 차고 그리고 처치했던 잡몹들은 또 다시 리스폰 되고 뭐 그래요. 그냥 방송용으로 하는 거는 아예 새로운 게임으로 할 걸 그랬나? 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나도 2회차도 할 거였어서 겸사겸사 합시다. 피로 회복이 빠르지. 의자만 앉으면 그냥 피로가 회복돼 버리는. 똥집. 아, 니어는 풀 스토리 보려면 3회차를 해야 볼 수 있어. 그건 좀 재수없다. 이거는 그냥 스토리 자체는 똑같아요. 아, 이 똥찜이 쾌감이 쩔어. 똥찜! 똥찜이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함부로 똥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위험한 거야. 여기 문 열어야지. 문은 열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쪽에서 올라왔잖아요. 아까 이쪽으로 올라오다가 딱 했는데 잠겼네 했잖아요. 거기가 여기인 거야. 이렇게 위로 옥상으로 해서 돌아서 내려와서 여기서 미리 열어놓으면 나중에 혹시 또 여기로 이렇게 올 일 있으면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죠. 옥상을 굳이 안 통해도.
에이 봤어? 얘네 뭔데 이거 끌고 오냐? 저도 1회차 때는 스캔 많이 했죠. 근데 저는 2회차 지금 하는 거는 방송용으로 하는 거는 파밍보다 그냥 빨리 스토리를 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파밍하고 돌아다니는 거를 보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야. 으헤이. 아, 자원 부족하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파밍이 이제 더 좋은 뭐 아이템이나 아 하나 더 모아야 되구나 아니면 뭐 숨겨진 옷이나 아니면 이 스토리 부가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 뭐 이런 거 위주인데 자판기가 많아. 가끔은 저기서 그냥 앉아서 멍 때리면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요. 이쪽이 아닌가 본가? 어? 이게 여기 있다는 것은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있었나 원래 여기? 왜 처음 보지? 어?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옷 바꿔드려? 어? 저기 어떻게 들어가? 어 왜 깜짝이야 이 친구 뭐 어쨌다고 나 그냥 게임하는데 왜
뭐 대단한 건 없네요 여기. 옷 같은 거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옷은 전투하기 불편해 보여요? 전투하기 편해 보이는 옷이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전투하기 참 편해 보이죠. 얼마나 자유로워. 우후.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아 웃겨. 이거 입을까? 어 이거 뭔가 느낌이 있는데. 아 근데 뒤에 저게 거슬린다. 뭐 벨트야 뭐야 저거. 이것을 위해서 방음불쇠가 준비됐냐고요? 그렇게까지 멀리 보진 않았어요 제가. 데일리 바이커 갈까? 아 근데 신발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 이런 사소한 거에. 아니 이게 뭐야, 얼룩말이야? 켄타우로스야? 아니 다 좋은데 왜 신발이 왜 저래? 왜 굽이 없어? 아니 이게 뭐야. 아무리 그러면 나는 또 싫어하지. 아니야 그래도 웬만한 거는 그래도 하이힐 느낌 나고 뭐 이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와 이런 거는 하이힐이잖아. 얘도 하이힐이고 내가 이런 거를 즐겨 입은 이유가 있다니까. 뭔가 완벽하잖아 착장이. 너무 저런 거는 나는 별로 별로야. 뭔가 거슬려. 근데 생각 없이 하면 또 그냥 하게 되긴 하는데. 아 다 그러네. 거의 다 그러네. 몇 개 빼고. 아 거의 다 그러구나. 한두 개만 그런 줄? 이것도 이뻐요. 모란. 줄리 누나 느낌. 근데 나 여기 왜 온 거야? 아, 나 여기 좀 헷갈려. 이쪽이잖아. 그죠? 플스 5 안 켠 지 몇 개월 됐어요. 저 이것 때문에 플스 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하죠. 아 그건 아니구나. 왜 샀지? 어? 되게 멋있게 나온 거 치고는. 그때 제가 원래 플스4 프로였거든요. 뭐지? 아니 뭐 때문에 샀었는데? 아 깜짝이야 이씨. 그리고 중고로 너무 싸게 나온 거야. 중고로 저 이거 30에 샀거든요. 싸죠. 거의 반값도 안 되게 샀지. 새 거에 비해선.
그래서 플스4 프로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중고로 팔고 그럼 뭐 거의 20 정도에 산 거지? 따지고 보면 20도 안 되는 거지? 중고로 팔았는 거 한 거 생각하면. 근데 그 뒤로 또 매물 올라온 거 보면 그 가격이 올라오지 않더라고.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운 좋게 싸게 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여튼 그래서 샀는데 친구가 야 플스5 샀으면 스텔라 블레이드를 해야지 이러는 거야. 그게 뭔데 몰랐어요 저는 이거 있는지도. 봤더니 오 뭔가 있어 보이는 거야.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샀더니 너무 재밌더라. 어 맞아 타이틀이 중요해. 이런 걸 스캔을 원래 되게 자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 아까 여기 사람 있지 않았어? 휴먼 써 있었는데 잘못 봤나? 아 저 바깥이구나. 띠로리. 아 여기다. 이게 원래 독점이 아니었는데 소니에서 계약하자고 해서 독점 만든 거야. 머리 잘 썼네 소니가. 이런 좋은 작품이나 좀 많이 좀 발굴해서 계약하고 하지 이상한 게임을 해가지고 그걸로 말아먹은 걸로 어? 뭐야 프로 버전을 개비싸게 무슨 프로 버전을 100만원이 넘는다면서. 이거 외워서 하라 그랬으면 난 짜증났을 것 같아. 근데 힌트 누르면 그래도 나와서. 어 커피가 떨어졌어요. 아 이거 좀 불편해. 뭔가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뭐 하려 그러면 딱 맞춰야 돼. 그런 게 좀 불편해. 밑에 뭐 있나? 오호. 별거 없군. 저 그것도 샀어요. 아스트로 거시기. 그게 번들로 있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쩔더라. 그거야말로 진짜 플스5를 위한 게임. 듀얼센스의 모든 것을 그냥 끌어내서. 근데 진짜 독점작을 좀 많이 발굴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중호흡 리미트는 다행히도 없어요. 뭐 무슨 숨 게이지 이런 건 없긴 한데. 난 널 처음 봤을 때 꽤 놀랐어. 왜? 콜로니에선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전멸했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아무리 마더 스피어라고 해도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아. 그럼 너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긴 하지만 자주 보기는 힘들어. 채팅창이 위쪽에 있는 게 낫겠다, 그죠? 자리를 내주지 않거든. 그리고 이게 갓게임인 게 패치를 꾸준히 계속해줘. 원래 이거 탄환 패키지 이거 없었거든요? 근데 막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는 내가 이 슬러그 탄을 썼어. 많이 썼어.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샀어야 됐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딱 사고 얘 몇 개 떨어졌으면 얘도 몇 개 딱 사고 얘 사고 얘 사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쓴 양의 그 부족한 양을 그러니까 이게 통합으로 파는 거야. 패키지로 편하게 그냥 내가 몇 개를 썼는지 몰라도 돼. 그냥 여기서 사면 돼. 뭐 이런 자잘한 패치라던가. 그리고 그거 생겼다던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바람이 안 부는데 이런 옷이나 머리카락은 원래 휘날리긴 했지만 옷이 이렇게 막 안 휘날렸어요. 잘. 근데 바람 불면 같이 휘날리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 등등 자잘한 그런 패치를 많이 해줬더라고. 스콜님도 어서오세요. 다 왔어. 운송장치는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는 모노레일 패널을 조작해봐. 전력이 차단되어 있어. 걱정 마. 계단 아래 전력실로 가보자. 크, 저 바깥에 봐봐요. 와. 오, 깜짝이야. 와. 감탄이 나온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감탄. 정확히 코드를 배열해야 전력을 복구시킬 수 있어. 아! 아 이거 좀 짜증났었는데 잠깐만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더라? 어, 됐다. 풀었는데 이해 못한 일인. 저 숫자만큼 채워주는 건데 양 옆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되니까. 근데 웃긴 게 플스5를 중고로 30에 샀는데 되게 싸게 샀는데 이거 방송한다고 캡처카드를 20 얼마를 주고 샀단 말이야. 물론 뭐 나중에도 계속 할 거니까 샀지만 아... 다키 네 디스크 버전입니다.
잠깐 어제 일이 떠올라서. 그래도 화질이랑 다 좋죠. 쓸쓸하고 덕분에. 고요해. 이 도시는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도시는 병들기 마련이다. 이봐, 만약 알파 네이티브를 해치우고 나면 뭘 할 셈이야? 강화 부대원의 존재 의의는 단 하나,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는 것뿐이야. 어? 친구분이라고 하셔서 왠지 디스크 버전일 것 같았다고요? 친구가 왜? 자신의 존재의 의의라니. 친구랑 디스크 버전이랑 무슨 차이, 무슨 상관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다 왔어. 그만 내릴까? 원래 저런 것도 쭉 다 읽으면서 하면 몰입이 더 쩐다고 하던데. 오, 옷이다. 이거 옷이죠. 옷 아니야? 옷 아닌가 본가? 쳇. 광장이던 곳이었나 봐. 어? 옷 맞아요? 맞아. 근데 왜 지금은 물에 새로운 옷이 안 떴지? 다행히 물 속으로 가지 않아도 돼. 기록 보관소는 저쪽이야. 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처음에 이게 옷을 벗은 거거든. 근데 안경은 못 벗어. 옷은 벗을 수 있는데. 아, 처음에 그저 옷 벗은 거 보고 충격 먹었잖아. 알람이 안 갔어요? 초반에는 이것도 많이 입었었는데. 이것도 뭔가 느낌 있어, 그죠? 물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아, 왜 패링 안 되지? 알람 급구. 수콜님,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패링이 왜 이렇게 안 되지? 1회차 때는 잘 됐었는데. 아유, 지크님도 20개월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PK! PK! 서포트 옵션이요? 그게 어딨지? 접근성인가? 조작인가? 그게 어딨어? 켜기 거의 뭐 다 켜기로 돼 있는데. 햇살 영어님 어서 오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이 어디 가냐? 어, 떨어지는 줄. 어허. 어렵네. 쉽지 않네. 근데 나 왜 삥 돌아왔지?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갔으면 됐잖아 아까. 왜 돌아왔지?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플스5를 샀으면 스텔라 블레이드를 해봐야지 하고 단번에 추천해주시는 게 풀자랄 같으셔서 친구분께서 디스크 버전도 어쩌면 권하신 게 아닌가 했어요. 그렇군요. 그건 그냥 제가 디스크 버전으로 산 거고요. 어서오세요. 어딜 뒤져보라고. 못 봤잖아. 이게 지금 잠겼잖아. 근데 기록 보관소로 이동. 그게 지금 저 목표인 거고. 그럼 지금 돌면서 봐야 된다는 소린 건데? 저걸 어떻게 열었더라? 기억이 안 나냐? 어? 얘인가? 아니고. 여긴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디스크로 살까? 저기로 살까? 근데 일단 용량 압박도 있고 재미없으면 팔아야지. 중고로 팔아야지. 아니면 뭐 다 깨면 팔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산 것도 있고. 근데 뭐 안 팔아도 소장용으로도 좋긴 하니까. 디스크로 소장하는 또 재미가 또 있긴 하죠. 여기였나? 광장 건물에서. 광장에 건물이 한두 개야? 아이고. 어이 깜짝이야.
저 도는 거는 사실 여기 때문에 도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나중에 또 와야 되긴 해. 오, 이거 뭐야? 근데 용량 때문에 디스크로 샀다 그랬잖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디스크로 사도 설치는 다 한다? 야, 용량 때문에 디스크를 살 필요는 없는 거야. 생각해보면 어차피 다시 다 쫙 깔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디지털이 나을 것 같아. 아, 근데 그건 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되팔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허리가 막 잘려. 대박. 허리가 막 잘리죠. 어딨니? 여기는 아니었던 거. 여기는 나중에 와야 되는데인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아까 그쪽 어딘가인 것 같은데. 와, 했던 건데도 이렇게 헤맬 줄이야? 나는 2회차라서 금방 할 줄 알았거든요? 오, 이 헤매는 날이 또 올 줄이야? 참나? 방 하나가 디스크 한 가득. 제 예전에 게임 회사 다닐 때 실장님이 TV에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 콜렉터로. 그분 댁을 몇 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다 있어요. 게임 CD 옛날 게임 팩. 어, 찾았다. 좋아, 돌아가자. 게임 팩, 뭐 옛날 게임기. 되게 막 희귀한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있었거든요. 아예 방 하나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분이 침실 자리가 부족해서 거실에 침대를 놓고. 에에 유 이 무 이 쇼핑 끝. 어,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게임만 팔아도 차 외제차 한 대 살걸요? 역시 프로다운 솜씨야. 아담, 콜로니의 강화 부대원들은 자주 만나는 편이야? 아니, 그렇지는 않지. 어제도 마침 그 근방에 머물고 있었을 뿐이고. 그 정도의 대규모 강화 작전도 처음 봤어. 어째서 나를 구한 거야? 그래서 샀다 팔았다 글쎄, 하는 걸 좋아하시면 디스크가 낫고, 아니면 뭔가 그 자체의 소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디스크를 많이 사시고. 근데 요즘에는 게임 CD 갈아 끼는 게 귀찮아서
차라리 디지털이 난 것 같기도. 아, 여기서 보이는구나. 아까는 안 보였던 게. 아, 색깔 변경된 게 이거구나. 뭐야, 빨간 내복이야? 빨간 내복인데? 내 스타일 아닌데? 난 차라리 이게 낫다. 난 차라리 이게 낫다. 지금 건 이거거든요? 아, 이쁘다고? 알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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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러? 저러고로 갈까? 아니야, 실수였던 거야. 100% 실수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쩔죠. 그냥 가기에는 거리가 먼 걸? 점프 후에 대시를 해보는 건 어때? 빨리 말해야지 이 자식아. 떨어지니까 말하고 있어. 아, 짜증나. 아니, 근처에 가면 딱 붙으라고. 웃긴 게, 아니, 옆에서 가면 안 돼. 어, 되네? 왜 아까 안 됐지? 아니, 아까 안 됐잖아. 어, 되네? 이상하네. 수일 수일 어서와요 수일. 종말의 시간에 딱 멈춰 있군. 어? 아, 아니야. 혼잣말이었어. 비현실적인 몸매라고 비판했다고요? 그러면 너무 정확하게 말했는데. 비현실적인 게 맞아요, 얘는. 종말의 시간. 으이, 아이씨, 이거 왜 써?
그죠? 맞아. 근데 실제 존재하는 분을 스캔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웃기다기보다 진짜 신기한 게 옷에 따라 체형도 바뀌어요. 봐봐. 그죠? 이걸 보면 확실히 알겠죠? 엉덩 라인 봐봐. 체형이 바뀌어, 막. 그리고 막 비율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허벅지가 뭐 더 두껍거나 더 얇거나 뭐 엉덩이가 더 뭐 어떻거나 막 이런 게 옷에 따라 다 달라. 그러니까 그게 옷마다 그렇게 스캔해서 그런 거래. 나는 웃긴 게 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시간보다 옷을 뭘 입혀서 가지? 아니 다 어떻게 보면 다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다 뭔가 좀 이상한 것도 있고 딱 우리 하나 정해서 그걸로 쭉 일단 갑시다. 뭘로 할까? 아, 차라리 그냥 아예 새 게임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옷이 없어서. 그냥 기본으로 갈까? 아니면 이거 어때? 딸내미 키우는 기분이겠다고요? 딸내미도 이렇게는 안 키우죠. 딸내미를 누가 이렇게 키워. 아 이거 별로야. 아니 뭔가 이게 저기서 볼 때는 되게 이뻐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또 별로인 게 있어. 나 너무 까다롭니? 어? 이거 뭐야? 비밀번호 뭐야? 내 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해. 아 아직 안 구했구나. 골치 아프게 됐군. 근데 곰돌이로 하면은 너무 또 얘를 표현을 못하잖아. 이건 시계를 뜻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입력하는 건가? 아 시간 12시 25분? 종말의 시간. 아까 그 힌트였죠? 콜라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새로 얻은 거나 입읍시다. 더워요? 이거 일단 방송으로는 스토리 쭉 밀고 혼자 있을 때 또 계속 맵 탐방하고 그래야겠네. 어? 저 밑에는 뭔데? 여긴 뭐고 저긴 뭐지? 여기 뭐 숨겨진 뭐가 있나?
여긴 안 와봤던 것 같은데 전에? 아닌가? 아, 예.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오, 옷인가? 드론의 외형을 변경. 어, 이거 내가 산 것도 있... 아, 이게 내가 산 건가? 스타게이저가? 뭔가 되게 나쁜 놈 같은데? 그 뭐야, 어디 걔 누구야, 그거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걔 같은데? 뭔가 이미지가? 그 빌런 걔 누구야 이름? 베놈 말고 그 있잖아요. 어, 고블린, 고블린. 약간 인상이 그렇지 않아? 인상이? 나만 그래? 아님 말고. 도착. 전승 기념비야. 저 밑에 기록 보관소가 있어. 아니, 앞에 있는 애 놔두고 왜 거기까지 가냐? 어머, 저 뒤에 멋진 오빠 지나간다. 전력 복구 후에 접속 권한을 인증해야겠는걸? 부수고 들어갈까? 아, 참으라고. 부수고 들어가자. 암호 장치가 가동되면 영영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 컴온! 전력 제어실로 내려가는 계단이야. 퓨전셀 수명이 다해서 그래. 잠깐, 이 너머에서 퓨전셀이 감지되고 있어. 징하네. 밖에서 얻어서 들어와야 되나?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게 국산 게임의 퀄리티라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나 만들고 이상한 거나 만들고. 맨날 가차나 돌리고. 이것도 충분히 돈이 되잖아 지금. 겁나게 팔렸을걸요 이거 나름. 저거 아니었으면, 독점 아니었으면 진짜 대박 쳤을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 회사도 그런 거 만들던 회사였는데 정신 차렸잖아. 좋아, 전력이 복구됐어. 접속 권한이 있는 리전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풀 수 있으면 필수 게임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 이참에 풀스를 질러보시미. 접속 권한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접속 권한을 스캔해. 리니지가 돈 엄청 벌게. 와, 완전 뭐 대박 벌었지. 옷갈아입히기 좋아해서. 지크님 어렸을 때 종이 인형 막 오려가지고 옷갈아입히고 그랬어요? 전 했어요. 아니 동네 친구들 중에 물론 남자애들도 있었지만 여자애들이 또 압도적으로 많았어가지고 걔네랑 놀라면 같이 종이 인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사가지고 같이 놀았잖아. 옷 갈아입히고. 기록 보관소에 오게 되다니 꿈만 같군. 이제 하이퍼 드라이브만 찾으면 돼. 네, 뭐 그런 걸로 놀리고 이러진 않았어 서로. 22세기 초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경고했던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인내와 적응만으로 수천 년이 걸리는 인류의 과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심장을 대체한 바디셀은 산소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생물공학과 나노기술의 발달로 노화나 질병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시기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위험산업, 우주 개발에도 놀라운 약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해의 수압을 견딜 수 있으며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선 밖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인류야 지금 얘는. 심장을 대신한 뭐 뭐시기 바디셀 또 뭐 해가지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사이보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여기는 지구잖아. 얘네는 그렇게 해서 우주로 갔어. 마더스피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류의 어머니 마더스피어가 건설한 최초의 도시 에이도스 세븐에서 번영과 화합을 생소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다 새로 지었던 거야. 에이도스 세븐에서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도시. 최후의 전쟁과 함께 다 묻혀버렸어. 이건 그 전 시대의 기록 영상일 거야. 근데 하이퍼셀, 이게 네가 찾던 거야? 전에 있던 원래 구 인류. 아, 뭐 헷갈려. 아무튼 그래요. 일단. 미나미님이 좀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요 앞 내용은. 비상 전력이 꺼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자. 한번 플레이 했는데도 저는 스토리를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디어 구했군, 하이퍼셀. 덕분에 많은 게 달라질 거야. 아무튼 그래서 얘네가 신인류인데 지금 지구에 지금 아까 괴물들이 있었잖아. 그 괴물들 때문에 지금 막 다 지금 파괴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온 거야 얘가. 걔네를 처부수려고 온 거야. 왔다가 아까 그 같이 온 상사는 죽은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얘도 죽을 뻔했는데 저 아담이 구해준 거고, 구해주면서 내가 구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구해줬으니까 이거를 이제 도와주러 온 거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야야 피했다고. 그렇죠. 일단 그 정도만 아셔도, 그 뒤로는 스포성이 많아서. 알파와 싸우기도 전에 지쳐버리겠는가? 방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방어력. 방어력이 이런 걸 입어줘야 이제 방어력이 좀. 어? 나 왜 또 여길 다시 왔지? 어? 저기 뭐가, 아 저 건너편이구나. 아따 이 새끼가. 원래 이 게임이 초반엔 진짜 어렵거든요? 이지로 해도? 뭐가 없어서, 아무것도 기술이 거의 없어서. 근데 지금 2회차라 다 있는 거예요. 죽는다기보다, 계속 죽는다기보다 그냥 뭘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힘들다 느낌. 왔다, 계속 맞네. 오, 나 왜 이렇게 못해. 귀요미다 귀요미. 이리와. 방금 그건 정체가 뭐지? 유물을 채집하는 머신이야. 기괴한 녀석이네. 지금 딱히 세 보이지 않는다고? 그건 제가 못해서 그래요. 모비라기보다 이벤트, 그가 약간 그런 거 있죠. 보물 자루 들고 있는 그런 고블린 느낌? 뭐라 그래야 되나? 모본 모비긴 한데? 어? 저기 뭐 있... 다시 내려가기. 아우 좀. 저기 어떻게 올라가더라? 아 황금 고블린 약간 뭐 그런. 여기 있다.
웬만하면 파밍을 건너뛰고 하려고 그러는데 보였는 골. 세잖아. 나 세잖아. 여기 보였어. 저기 올라가는데 이게 보이더라고. 아. 어, 글. 미안해서 그러지, 캐릭터한테. 원래 센데 나 때문에. 다시 내려가야 할까? 아니야,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돼. 길? 이 길? 오케이.